지금 혈당을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인데요. 지금까지 했던 혈당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? 첫 번째 문제점은 지금 피가 잘 안 나오니까 손을 이렇게 쥐어짜서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혈액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체액인 세포 간질액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 포도당의 농도가 옅어져서 실제 혈당보다 낮게 측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하는 혈액 검사와 그 수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순환이 안 돼서 말초까지 피가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혈당을 측정하기 전에 손을 비벼서 좀 따뜻하게 열감을 준 다음에 측정을 하면 피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겠죠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잘못하시는 게 보통은 손가락 끝을 많이 찌르시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근육이 많아서 사실 혈액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은 끝이 아니고 손가락 옆면을 찌르는 것이 맞습니다.